안녕하십니까. 한재명의 시시각각입니다. 로또 복권 판매점 Q&A 시간입니다. 로또 복권 판매점 단말기 편의점 회수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로또 복권 판매점 초창기에는 이제 로또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안 났을 때는, 이제 로또, 이제 우리 동행 복권, 옛날에는 나눔 로또였죠. 그 회사에서 이제 편의점, GS 편의점 본사, CU 편의점 본사 이런 곳하고 이제 가맹 계약을 맺어서 단말기를 이제 수백 대를 이렇게 이제 판매권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GS 편의점 본사에서 이제 일부 이제 체인점 이제 이렇게 점주님들한테 이제 기계를 줘서 판매하게끔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선 계약자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또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유예 기간을 두고 2021년 올해 12월까지 판매권을 다 회수를 합니다. 이제 편의점 개인 사장님들이 이제 자격이 되셔서 판매권을 받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순수 회사 대 회사, 법인 대 법인으로 단말기가 이렇게 몇백 대씩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들을 다 회수가 이제 오래 되기 때문에 요런 TO를 이제 반영을 해서 회수한 만큼 이제 21년도 올해도 이제 판매권 이제 이렇게 모집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회수는 이제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한 부분을 회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